자, 수열의 극한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응용 문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앞에는 좀 간단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 59페이지 나와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은, 뭐,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도 있고, 19번의 1번이나 19번의 4번처럼 이런 어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갈게. 지금 이 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겠대. 저거 x에 관한 1차식이냐? x에 관한 1차식이냐? 지금 이게 n에 관한 p에 관한 입장으로 보면 고차식이지만 x에 관한 식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분명히 1차식이잖아? 그럼 1차식으로 나는 나머지를 구할 때는 우리가 근을 대입한다 했으니까 그럼 이거 는 0이 근인 바로 an은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 이 함수식의 이 방정식의 근인 p의 n승분의 1을 함수에 대입한 자, p의 n승분의 1을 함수에 대입한 놈이 바로 내가 원하는 an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 되겠어? 자, 근데 이거의 값을 구했더니 3분의 2가 됐다? 값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야, 좀 정리해보면 p의 2n분의 1승 빼기 p의 n승분의 1인데, 이놈의 급수를 구하는 방법도 사실 공식에 의존을 하죠. n 대신에 1 대입하면 초항이 p 제곱분의 1인데 n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넣을 때마다 p 제곱분의 1을 계속 곱하게 되니까 1 마이너스 p 제곱분의 1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이놈의 급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n 대신에 1 대입하면 p분의 1이란 말이야? p분의 1이 초항이고 근데 n 대신에 1, 2, 3, 4 집어넣을 때마다 이거 지수에 있는 거야. 지수에 있는 거야.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비는 p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근데 이거의 결과가 얼마냐면 3분의 2로 기다리고 있고. 자, 방정식인데 간단히 하는 법을 볼게. 이거 얘 기준으로 분모 분자 p제곱 곱하면 위에는 1, 여긴 p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얘 기준으로 분모 분자 p 곱하면 여기다 p 곱하면 1, p 곱하면 p, 여기 p 곱하면 마이너스 1. 이거의 결과가 3분의 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좌변을 뭘로 통분하냐면 p제곱 마이너스로 통분을 하면 여기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p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p 플러스 1을 곱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자 p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p가 얼마가 되더라? 3분의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정식 푸는 걸뭐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건 아니고 크로스로 곱하면 자 2p제곱에 더하기 3p에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1, 2에 2, 1에 어디다 빼기냐면 어디다 빼기? 그러므로 p 값은 후보 두 가지가 나오죠. p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아니면 2분의 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 등비급수 수렴하기 위해선 내가 계속 곱하고 있는 p분의 1의 절대값이 자, p분의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므로 즉, p의 절대값은 1보다 커야 하므로 두 가지 중에서 마이너스 2만을 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된다. 자, 결과적으로 남은 정리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하여 근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나머지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등비급수 응용 문제고. 자, 대표형 20번 문제까지는 아직은 등비급수의 도형의 활용 문제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화면 왜 빨리 켜지지? 자, 20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지 어떤 주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아마 겨울방학에도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우리가 왜공 같은 거 떨어뜨리면 떨어진 높이에 비해서 그게 튀어오르게 되는데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근데 뭐 공기의 저항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단 다르겠지만, 이 문제 말고 위에 있는 문제처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야,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10m를 공을 떨어뜨린 거야. 근데 이 공은 떨어진 거리에 5분의 4만큼 다시 올라간대. 그럼 10m 떨어지면 얼마만큼 올라가니? 이거에 5분의 4라고 하면 8m만큼 올라가지. 다시 근데 8m만큼 내려오지. 그래서 얘는 편도인데 얘는 왕복이죠. 그래서, 8m에 두 배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럼 그 다음엔 떨어진 거리가 8m니까
그 8m의 5분의 4만큼을 다시 한번 왕복을 하고, 그죠? 다시 한번 왕복을 하고. 그럼 마지막에 떨어진 게 8m의 5분의 4니까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는 양은 8m의 5분의 4의 제곱만큼을 다시 왕복을 하게 되고. 계속 땡땡땡땡 지나하면 그러니까 얘는 좀 따로 계산하고, 왜 왕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그냥 무한 등비 급수로 계산하면 되겠다. 자,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인 것 같아. 마찬가지 원리 문제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야, 얘가 내려오게 되면 내려온 각도의 3분의 2만큼을 올라가게 된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양의 3분의 2만큼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 또 내려온 양의 3분의 2만큼을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걔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움직인 얘는 편도로 계산을 해야겠지. 편도로 계산을 해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이 거리만큼 내려오고 다시 이 거리만큼 내려가는, 자, 이런 거리들의 합을 지금부터 초사를 해보고 싶은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차근차근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근데 좀 헷갈리면 실제로 뭐 나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30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30파이야, 30파이. 지름이 60이면 60파이인데 그거의 반쪽이니까 30파이가 호의 길이가 되겠지? 그럼 처음에 얘가 움직인 거리 한번 확인해볼까? 야, 구간별로 나눠 계산을 할게. 얘는 마찬가지로 요게 땅바닥 같은 거야. 아까 그 공 튀기는 기준으로 보면 얘가 바로 땅바닥 같은 놈이니까 처음에 내려온 거리는 15파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을 했고 그거의 3분의 2만큼을 어떻게 되냐? 왕복을 하게 되죠. 보이니? 왕복을 하게 되지. 그럼 이거의 3분의 2면 얼마야? 10파인데 걔는 왕복을 하게 되지. 왕복을 하게 되지. 근데 방금 내려가고 올라간 거리에 다시 또 3분의 2만큼을 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더해지는 건 바로 뭐냐면 10파이의 3분의 2만큼을 왕복을 하게 되고, 그죠? 일방적으로 떨어진 거리 왕복하고 또 왕복하고, 그럼 그 다음은 다시 10파이의 또 3분의 2만큼을 다시 왕복하게 되고, 자, 이런 놈들을 계속 더해 나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건 처음에는 꼭 분명히 좀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자, 15파이고요. 초항은 20파인데 가면 갈수록 뭘 곱하고 있냐면 3분의 1을 곱하고 있어. 가면 갈수록 3분의 1을 곱하고 있어. 3분의 1을 곱하고 있어.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라. 3을 곱해라. 60파이. 60파이에 15파이 더해지니까 75파이가 되게 된다는 걸 기억해달라. 자, 이게 바로 뭐 20번의 4번 문제였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좌표에 관련된 문제고, 이제 뭐 정리하고 천천히 가겠지만 좌표 관련된 문제도 내신은 좀 잘 나옵니다. 21번에 3번이 센서하게 있는 문제인데 이게 좀 독특해. 고민해보고 질문해. 알겠지?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좌표에 관련된 등비 급수의 문제는 중요한 게 X좌표와 Y좌표를 독립적으로 각각 계산한다는 게 중요해. 탑솔루션 1번 가로에 보면은 X좌표와 Y좌표를 구분하여 구한다고 돼 있죠. 따로따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X좌표는 X좌표대로, Y좌표는 Y좌표대로 어떻게 좌표들이 변하게 되는지 그것들을 실제로 나열을 해보는 게 좋은데. 자, 21번에 4번 문제 볼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점점 2분의 1이 된대. 반지름의 길이가 C1, C2, C3 가면서 점점 2분의 1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그 점이, 원이 움직이는 어떤 이런 규칙들은 여기 있는 거 안 읽어도 그림 보면 대충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잖아. 그럼 이제가 구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Y좌표의 극한값이니까, 그럼 Y좌표를 구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숫자를 더해서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잘 들어? 이거 처음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n 대신에 1 대입하면 1이거든? 그럼 기본 얼마 시작해? 1에서 시작하지. 그럼 1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간다. 처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를 더하냐면 1과 2분의 1을 더하지.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을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계산을 한 거고요. 되니?
그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면 여기 길이 얼마? 2분의 1이지. 이 길이는 얼마? 그 다음 원이니까 4분의 1이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y좌표는 변함이 없지?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y좌표, 이거 반지름 얼마? 반지름 얼마였어? 4분의 1이지. 그럼 4분의 1 올라가고 8분의 1 올라가지. 그지? 거기다 더하기 4분의 1 해주고 더하기 8분의 1 하죠. 뭐 이 정도면 분명히 규칙은 이미 보이는 것 같은데? 나 A형이에요 라고 하면 몇 개 그림 더 그려서 얼마를 더 더하게 되는지 더 조사하면 되는데, 일단 얘는 빼놓고 나머지만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 되겠냐? 그래서 1로 시작하는데 계속 뭘 곱하고 있고? 2분의 1을 계속 곱하고 있고. 그럼 이건 2 계산해주면 얼마다? 3이 되게 된다. 그래서 X는 X대로, Y는 Y대로. X좌표가 변한다 해서 Y좌표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X좌표가 또 Y좌표가 각각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독립적으로 각각 조사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이런 좌표 관련된 문제가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여기 있는 문제를 다 질문을 합니다. 왜 여기 있는 문제를 질문을 하냐면, 중학교 때 도형 배우고 나서 도형을 쓸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1 때 해봐야 원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하지만 거기는 도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다 좌표로 문제들을 보통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이런 유의 문제를 구하다 보면은 얘네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 나와 있는 길이에 관련된 문제는 길이라고 하는 부분에다 뭐라고 적어두냐면, 아, 도형에 달, 음, 비가 바로 공비가 되게 된다라는 걸 적어둡니다. 닮은 비가 바로 공비구나. 왜 다 닮았어? 그러면 그 닮은 도형이 몇 분의 몇으로 길이가 줄어들었는지 확인하게 되면, 길이가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야, 그리고 이런 문제 알겠지만 문제가 기본적으로 길거든. 그래서 항상 마지막을 먼저 보는 거야. 항상 마지막을 먼저 보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야, 구주입에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먼저 봐야 돼. 제일 먼저 구하라는 게 AB의 길이야. 두 번째로 구하는 게 A1, B1이야. 세 번째로 구하는 게 A2, B2야. 그럼 이거는 전부 다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아닌 길이지. 45도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아닌 나머지 길이고, 여기도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아닌 나머지 길이고, 얘도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아닌 길이기 때문에 이 도형들은 전부 다 당연히 닮았지.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길이가 축소된 비율이나 여기서 일로 길이가 축소되는 비율이나 사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얘하고 얘만 계산하면 되지 그 뒤에 나머지 있는 놈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야, 등비급수 3 더하기 1 더하기 땡땡땡 구하라 그러면 초항 3이잖아. 공비 3분의 1이잖아. 그럼 다음 건 구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만 구해도 우리가 초항과 공비를 구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 근데 대박. 대놓고 여기 길이가 2래. 그럼 이 문제는 이 길이만 구하면 게임 끝인 거네. 자, 길이 구하긴 구할 텐데 하여간 이 길이만 구하면 게임 끝이구나. 갈게. 야, 이 길이 2면 이 길이도 2지. 그럼 이 길이 얼마야? 2 루트일 거야. 야, 쓰는 성질은 중학교 때 성질만 이용해. 1대1 대 루트이나 1대2 대 루트 3이나 그런 정도만 이용을 해.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이 길이 구하고 싶잖아, 너 지금. 그지? 이 길이를 X라 할게. 그럼 여기가 X면 이 길이도 X인가? 이 길이도 X인가?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야, 이게 반지름 2잖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겠지. 그지 않겠어?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지금 내가 부채꼴을 그린 거니까 여기부터까지가 2겠지. 그 얘랑 얘랑 더하면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아, 2 더하기 X가 2루트 2 되는구나. 그림만 봐도 사실은 위에 나와 있는 이런 거 별로 읽을 필요 없는 거야. 그림 보고 판단 가능하잖아? 그럼 해. 근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건지 모르겠잖아? 그때 읽어, 그때 읽어. 굳이 읽을 필요는 없는 거야. 알겠냐?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어진 게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배운 게 무엇인가? 구주입에죠.
자, 결론적으로 x의 길이가 2 루트 2 마이너스 2고 인수분해면 2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자, 닮은 b자 공비가 얼마인지 알겠어? 원래 처음이 2였지. 근데 두 번째장이 2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지. 얼마 곱했니? 공비가 그지 같은데.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했죠? 그게 공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나 2로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루트 2 마이너스를 계속 곱하고 있군요. 그래서 2로 시작을 하는데 2 마이너스 루트 2를 계산해주고 유리화하면 바로 2 더하기 루트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표시해주고 여기가 사실은 제일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왜냐면 기출문제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미적분 원이 출제가 안 되잖아 수능에. 근데 작년 전 범위 전 교육과정까지는 문과든 이과든 간에 미적분 원에다가는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서 수능 범위에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겁나게 많아요.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랑 수능에 나온 모의고사 기출문제만 한 100개는 될걸? 그럼 니네 학교 선생님은 분명히 그 중에 하나를 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기출문제를 지금 하진 않지만 한 바퀴 돌고 나면 내신 대비 교재 나왔을 때 니네 성취도를 보고 선생님이 일단 우선은 수능 문제를 먼저 줄 거야.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 평가 문제를 줄 거고 그 다음에 교육청 문제를 줄 거야.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위주로. 그래서 이런 무한 등급급수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되게 많이 풀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뭐 첫 번째 두 번째만 구하면 되는구나. 쫄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되겠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이제 넓이에 관련된 부분이야. 오른쪽 페이지죠. 자, 오른쪽 넓이에 뭐라고 적어두냐. 닮은 b의 제곱이 공비가 된다라는 걸 표시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써. 거기 대표형 23번에 보면은 등비술, 등비급수 도형의 활용 넓이라고 되어있잖아. 그러니까 넓이 관련된 문제는 자, 닮은 b의 제곱이 길이 비율을 제곱해야 넓이 비율이 되기 때문에 자, 길이 비율 제곱해줘야 공비가 되게 된다는 거 기억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개수의 변화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돼. 여기 있는 문제들 보니까 대부분 다 개수의 변화는 없거든. 근데 뒤에 넘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 저 뒤에 뭐 레벨업 문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냐? 레벨업 뒤에 없니? 레벨업 그 제일 뒤에 68페이지 12번 봐봐. 눈꽃 모양이라고 돼 있는데 그 여기 보면은 막 개수가 점점 이렇게 막 많아지잖아. 크기는 조그만지는데 같이 봐봐. 개수가 많아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의 변화가 있는 문제들도 꽤 나오는데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교과서 많이 나오는 문제야 이거. 지금 보면 와 이거 뭐야 이상하네 라고 하겠지만 이거 배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여튼 이렇게 개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주의해줘야 되고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 볼게. 야 보자. 아 걱정이네.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냐면 니네가 중학교 때 도형을 얼마나큼 기억하고 있느냐가 이제 사실 문제인데 경험치가 되게 많이 쌓여야 되는데 많이 물어보는 거 위주로 내가 설명해 볼게. 야 이런 것들을 니네가 해야 된다는 거야. 야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부채꼴 있대. 120도로 그리려고 했는데 120도면 보일려나 모르겠다. 야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이 있었었는데 이 안에 내접하는 이 안에 내접하는 아 원을 먼저 그렸어야 되는 건데 자, 이 원에 내접하는 예를 들어 이 원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그러니까 이런 걸 니네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 내가 원의 중심과 이 원과 사실은 이 원이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는 안쪽 원의 중심과 바깥쪽의 중심과 접점이 한 직선상에 놓인다는 걸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돼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니까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X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게 120도죠? 그래서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1대 루트 3대 2라는 비율에 의해서 여기가 X면 여기는 루트 3분의 X.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3분의 2X가 되게 돼. 근데 이놈도 바로 반지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아 루트 3분의 2X 더하기 X가 바로 6이 된다. 그래서 방정식 이용해서 X가 구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니네가 해야 된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원과 원이 접했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원과 직선이 접하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건 참 많은 경험치가 아마 필요할 텐데 자 일단 이 문제 보도록 할게. 정삼각형과 원도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죠. 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원의 중심이라고도 하고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도 합니다.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접점과 얘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3등분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얘가 2대1인데 얘랑 얘랑 반지름 길이 같으므로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는 다 같은 길이가 돼줘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야,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원들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얘는 한 개잖아. 따로 계산해주고 그럼 요것들은 따로 해서 곱하기 3배 하면 될 것 같거든. 야, 여기 길이 2면 이 길이 얼마니? 1이죠? 이 길이 얼마니? 루트 3이지. 그럼 걔를 3등분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네. 그럼 이걸 제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파이. 그래서 첫 번째 이 원의 넓이는 3분의 루트 3을 제곱해서 9분의 3이 되고요. 3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3분의 1파이라는 놈은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죠. 자, 이제 뭘 조사해 보려고 하냐면 접점을 기준으로 선을 딱 이렇게 그면 이것도 정삼각형이잖아. 그럼 이놈의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뭘 사용한다? 길이의 비율의 제곱이 넓이의 비율이 된다는 걸 사용을 해보려고 해. 잘 봐. 하얀색 삼각형이랑 바깥쪽에 있는 핑크색 삼각형이랑 길이가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었는지 알겠어? 하얀색 삼각형이 핑크색 삼각형의 길이로는 몇 분의 몇이니? 3분의 1이니? 높이가 3등분 됐는데 3개 중에 하나니까 그럼 길이를 구하지 않고서도 아 여기는 이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에 비해서 길이가 3분의 1이구나? 그럼 넓이는 몇 분의 1이구나? 넓이는 9분의 1이구나.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이 노란색 원의 넓이가 바로 아 27분의 1파이가 되게 된다는 건 우리가 닮은 비를 통해서 계산하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를 실제로 구해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냐? 되겠어? 자, 그 다음에 1 빼기.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다음으로 갈 때 그럼 또다시 핑크색 삼각형을 그렸다 칠게.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에 비해서 길이가 몇 분의 몇일까요? 3분의 1이겠지? 똑같은 비가 또 적용이 되겠지? 그럼 넓이는 몇 분의 1? 9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리로 갈 때 계속 넓이는 뭘 곱한다? 9분의 1을 곱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여기 한 세트, 여기 두 세트, 여기 세 세트 있으니까 곱하기 3 해주면 된다. 자, 이게 바로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몇 빛이 나오냐면 3번이 바로 정답이 나오게 돼. 아, 길이 비율의 제곱이 바로 넓이 비율이구나. 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남았습니다, 두 가지. 그럼 써서 별거 없죠? 그죠? 자, 그래서 길이 비율을 제곱하는 이런 문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여기 있는 문제는 또 스타일이 좀 다 달라가지고 사실은 내가 24번에 4번 문제 푼다 해서 나머지 문제를 잘 풀 수는 없을 거고 이거는 도형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읽어봐야 되거든? 야, 읽을 시간 줄게. 한번 읽어봐. 1분 줄게. 한번 읽어봐. 자, S증권사가 개발한 어떤 펀드는 매일 100억 원의 돈이 들어오고 15시. 15시가 증권 마감되는 시간이거든. 그럼 증권 끝나면, 그러니까 증권 거래 시장 끝나면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총 자산을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 5%를 고객들이 돈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13시 마감할 때 5% 가져가고 그럼 그 다음날 또 100억 원의 돈이 또 들어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날에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남은 돈도 이제 내가 돈을 더 불리고 하겠지, 그지? 그럼 그거에 또 5% 가져가고 5% 가져가고 하는데 근데 문제서 지금 펀드에 가입한 돈에 대한 이자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 들어오고 그 중에 5% 가져가고 또 돈 들어오고 또 5% 가져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남은 돈은 점점 얼마에 가까워지게 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느낌은 이런 거야. 좀 읽어봤니? 야, 첫날 100만 원이 들어온 거야. 100억이구나. 좋겠다, 100억. 100억만 있으면 야, 선생님은 옛날부터 되지도 않겠지만 로또 돼도 일은 계속 해야지라는 마음을 사실 갖고 있거든. 로또 된다고 일 안 하면 나중에 돈 다 쓰면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경력 단절이 되니까 다시 하는데 좀 힘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진짜 솔직하게 진짜 내가 정말 맹세코 얘기하는데 내가 내 로또 1등 되잖아?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할 거야. 진짜로. 나 혼자만. 물론 이제 내가 사고 됐을 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거는 해놓겠지만 근데 안 알려주려고. 보통 로또 1등 되면은 사람들이 좀 흥청망청 쓰고 좀 패인되고 하는 그런 건 많대. 그냥 막 친척들 와가지고 야 너 로또 됐다네 나 돈 1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러면 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막 울고불고 막 하면은 알았어 알았어 100만 원 빌려줄게. 안 갚지. 물론 안 갚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알고 참 오는지. 예전에 그 농협에서 그거 할 때 있잖아. 로또 1등은 농협 본점에 가야지 그게 돈을 계좌이체를 해주거든. 감히 헌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계좌이체를 거기서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계좌이체를 해주는데 근데 월요일만 되면 그 아침에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대. 기부단체나 막 이런 데에서. 어? 저 사람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카페에 보면은 그 로또 1등 막 이런 카페 보면은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거길 들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가 거기 직원인 것처럼 정장 딱 입고 직원인 것처럼 괜히 목걸이 이런 거 봐. 직원 막 이런 거 하고 같이 가는 거야. 서류 가방 들고 그 사람들이 그냥 어 저는 출근하는 사람인가 하는데 근데 귀신같이 알아본다 이거야. 귀신같이 알아본대. 맨날 거기 있으니까 귀신같이 알아본대. 그래서 또 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뭐 어디 복도로 가서 화장실로 거쳐가지고 어디 뭐 편의점 뒷문으로 들어가서 하면은 뭐 안 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몰래 막 모자 쓰고 아 쓰잖아? 그럼 너무 티가 나는 거지. 사람들이 야 저거 로또 1등 사셨습니다. 어? 왜냐면 내가 멀쩡하게 가서 로또 1등 이것처럼 딱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온대잖아. 내가 어? 뭐 기부단체에서 와가지고 우리 또 불쌍한 애들이 지금 밥을 굶고 있는데 어? 좀 후원 좀 해달라. 여기 뭐 독거 노인들이 또 이렇게 어? 뭐 하고 있는데 또 후원해달라. 또 저기 뭐 뭐가 있는데 또 후원해달라. 그래서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뭐 그런 사정은 있겠지만 그거 다 돌려주고 그 후원해주고 나면 남는 게 없죠. 그럼 또 뭐 하랍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와이프한테 비밀로 하려고. 정말 함구. 아무한테도 내가 진짜. 입이 근질근질 할 거야, 그지? 막 얘기하고 싶어서 우와 로또를 든댔다 막 하고 싶은데 정말 꾹 참고 내가 정말 비밀로. 그 일은 항상 열심히 할 거야. 지금과 마찬가지로. 100억이면 안 할 것 같아. 100억이면 내가 볼 때는 뭐 죽을 때까지 뭐. 야, 쓸데없는 얘기고. 야, 100억이 들어온 거야. 근데 하루 동안 돈을 뭐 이자를 불리지 않는다 하니까 금액이 유지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5%를 고객이 가져가니까 얼마가 남게 되냐면 95만 원이요. 이러면 안 돼. 비율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얼마가 돈이 남게 되게 되냐면 100 곱하기 100분의 95만큼의 돈이 첫 번째 날 끝날 때 이 회사의 가치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 100만 원이 또 들어와. 아 100억이라니까 자꾸만.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봐. 100억이 또 들어와요. 그럼 이 돈에 5%를 가져가니까 100 곱하기 100분의 95란 돈이 남겠지만 근데 총 자산이라 했기 때문에 전날에 남았던 이 돈에 대해서도 5%를 또 가져가게 되고 그럼 이거는 이 타이밍에 와서 돈이 얼마가 되냐? 100 곱하기 100분의 95의 제곱이 되겠죠. 돈을 두 번을 가져가게 되니까. 첫날 집어넣은 100억 원에 대해선 돈을 두 번 가져가게 되니까. 내가 이거 설명해도 근데 적용을 하긴 좀 힘들 거야.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야, 그럼 그 다음날 100억 또 넣지. 그럼 이 돈은 여기서 얼마가 되냐면 100 곱하기 100분의 95가 될 거고 그 이거는 돈을 집어넣은 지 이틀이 됐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100 곱하기 100분의 95의 제곱이 될 거고 처음 집어넣은 돈은 하루 이틀 3일 지났으니까 원리학계 문제 아니야 이거. 자, 100 곱하기 100분의 95의 세제곱이 될 거야. 그럼 이쪽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 다음날 하면 이것도 생기는데 4일째 생긴 거 생기니까 자 얘네들의 합을 계산해보고 있구나. 아, 그래서 95로 시작을 하고 이건 빨리 넘어갈게. 자 100분의 95를 계속 곱하는 등비급수 같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똑같이 나오려면 안보하고 어떤 느낌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거니까 24번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이제 순환소수와 등비급수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해보려고 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건 25번에 2번 같은 스타일이 많이 나와. 25번에 2번 같은 스타일이 나오게 돼. 자, 여기는 워낙 다른 단원이랑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고 나면 또 많이 까먹고 하니까 왜 갑자기 순환소수란 개념이 등비급수에서 나오게 되는지 간단한 예만 내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자, 잠깐 봐봐. 우리가 순환소수 0.19라고 하는 이놈 보면 0.19191919191919를 의미하지? 그러니까 이거 바꿔주면 99분의 19 되는 거 알지? 그 원리를 등비급수의 개념으로 설명해보고 싶은 거야. 누가 등비급수를 하겠냐마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기억해주는 건 필요하다. 야, 이거 이거야. 10분의 1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9야. 그 다음에 10의 3승분의 1이 다시 반복이 되고 10의 4승분의 9가 반복이 돼. 0.19191919가 반복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노란색만 따로 계산을 해보면 나 10분의 1로 시작을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100분의 1을 곱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는 파란색 친구들만 따로 보면 야, 나 100분의 9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꾸 뭘 곱하고 있다? 100분의 1을 또 마찬가지로 곱하고 있구나. 똑같이 100분의 1을 곱합니다. 100분의 1, 만분의 1.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더해서 계산을 하자. 자, 볼까? 이거 얼마? 얼마? 100분의 99? 그럼 분자에 10분의 1이 있는데 100분의 99로 나누란 얘기는 그거의 역수인 99분의 100을 곱하란 뜻이고 분자에 100분의 9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100분의 99로 나누란 얘기는 그거의 역수인 99분의 100을 곱하란 얘기고 얘는 약분되고 나면 99분의 10이고 얘는 약분하고 나면 99분의 9니까 얘를 계산하면 99분의 19가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돼. 간혹 가다가 좀 이상한 선생님들이 이런 것도 서술형에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비급수로 설명해봐라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객관적으로 25번의 4번보다 25번의 2번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25번의 4번만 풀어줄게. 25번의 2번을 니네가 고민해보고 한번 생각해봐. 야, 7의 n승 더하기 4를 10으로 나눠서 나머지는 1의 자릿수를 얘기하게 되고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의 자릿수를 얘기하게 되고 걔를 내가 an이라고 얘기를 하겠대. 오늘 얘 컨디션 진짜 좋다. 이때쯤 되게 힘들어하는데 오늘은 힘들어하는 애도 되게 없고 자, 맨날 좀 일해줘. 근데 내가 진짜로 열심히 나도 컨디션 되게 좋은데? 근데 모의고사 분들 왜 컨디션이 좋지? 이상하네 진짜. 원래 모의고사 분들 애들 막 지쳐가지고 와가지고 막 하기 싫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애들 되게 컨디션 좋네. 시험도 잘 봤니? 표정 들으면 아닌데. 자, 보겠습니다. 아, 등급컷 보니까 나왔던데. 메가스터디에 보니까 추정 등급컷 나왔던데. 2학년 등급컷이 88인가? 1등 68점이라고 나왔던데. 메가스터디에? 1등급이? 아, 1등급이 2등급이 54점이나. 아이, 그러진 않을 거야. 수학이. 에이, 그러진 않을 거야. 저희 옛날 반통에 보니까 그렇다던데. 어? 저희 옛날 반통에 보니까 그렇다던데. 반통에 보니까? 아니, 메가스터디 한번 가봐. 메가스터디 가면 실시간 등급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거야. 그렇게 합리하고 싶은 걸 거야. 아, 시험 존나 어려운데 내가 난 1등급일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패턴을 보면 아마 이따 한번 봐줄게. 야, 암튼 야, 마무리하자. 7의 n승 더하기 4 하기 전에 7의 n승의 1의 자리를 조사를 해보면 7, 7은 49, 1의 자리만 보는 거야. 7, 9, 63, 7, 3, 21 그래서 7의 n승의 1의 자리수는 이렇게 결정이 돼. 7의 n승의 1의 자리수. 1의 자리. 그럼 네가 궁금한 an은 여기다가 4를 더해서 1의 자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4 더하고 1 하면 1, 4 더하면 3, 4 더하면 7, 그 다음에 5. 그래서 an을 나열해 보면 이것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1, 3, 7, 5, 1, 3, 7, 5가 반복이 된다. 되겠어? 지금 한 얘기 어렵나? 자연수의 거듭제곱은 항상 우리가 4이게끔 계속 돌아가게 되니까 1, 3, 7, 5, 1, 3, 7, 5 이렇게 되겠지?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 볼까? 우리 구주입이니까 또 n 대신에 1 대입하면 10의 1승분의 a1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a2 더하기 10의 3승분의 a3 더하기
10의 4승분의 A4 더하기 땡땡땡땡.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 아니야? 0.1375, 1375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 10분의 1, 100분의 3, 1000분의 7, 만분의 5, 10만분의 1, 100만분의 3, 1000만분의 7, 1억분의 5. 1375, 1375, 1375. 이게 바로 뭡니까? 0.1375의 땡땡이죠. 또 정답은 바로 1375, 2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밑에가 10의 N승이면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25번의 2번처럼 밑에가 10의 N승이 아니라 다른 숫자여야 좀 더 복잡한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되겠니?